아, 저기, 논에 가서요, 물도 한번 보고요, 또 이렇게 건강검진도 한번 있잖아요, 받아볼까 싶어가지고요. 왜 갑자기 생존 그런 거안 하더니? 예, 뭐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네요, 몸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갔다 와요, 그러면. 예. 진공 선생, 예. 지금 계속 좀 비가 많이 와서 예. 논에 그 물길도 좀 한번 점검하고 그때 잘 막아놓긴 했어요. 예. 이제 가봅시다, 예. 어쨌든. 좋네,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와도. 논에 이렇게 물을 보러 왔습니다. 아이고, 많이 컸네. 응? 아이고, 근래 한, 내가 보름간은 계속 풀 뽑았는데, 저 한번, 그 뒤에도 괜찮아요? 예, 같이 아이고, 가봅시다. 여기 많이 컸네, 애들도. 진공, 우리는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에 비료도 안 했고, 약도 안 쳤는데. 근데 얘들이 왜 이렇게 잘 컸어요? 아마 우렁이가 풀을 메주고요. 응. 그다음에 원래 비료나 농약 하는 것보다도 더 강하지요, 얘네들이. 그래, 우렁이만 풀맨게 아니고 나도 풀을 갖다가 한 보름간은 계속 맸는데. 예. 갑시다. 뭐 물이 뭐그그 위에는 안 막아도 되겠어요? 여기다 또 알을 낳았네. 오, 큰 풀들도 많이 먹었다. 다 됐네. 뭐 이제 벼도 지금 잘 자라고 있고 별탈 없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피좀 뽑아주면 되긴 되는데 잘된것 같네. 이제 집에 아, 스님 이렇게 날도 겠고요. 들어갑시다. 오늘 소풍 삼아 저기 하동 활공장에 한번 가세요. 하동 활공장? 예. 근데 전에 그 갔던 구제봉 활공장은요. 이제는 그 출입을 못 하도록 이렇게 바리게이트를 설치해 놔서 거기는 이제 앞으로 못갈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 못 다니는 거야? 예. 뭐 걸어서는 올라갈 수 있는데 차로는 못 가는 것 근데 같더라고요. 지금 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장마철이라. 그래도 저는 지금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기는 구름인데 예. 지금 70%는 구름이고 맑은 하늘은 30%도 안 되는데. 오늘 뭐 날씨도 선선하고요. 뭐 비도 지금 안 오니까 소풍 삼아 갑시다. 소풍을 가려고? 갑자기? 꼭 가야 되겠어요. 꼭 가야 되겠어? 예. 소풍으로? 준비도 안된 상태로? 원래 아무 준비 없이 우리가 떠나지 않습니까? 갑시다, 그럼. 예. 가자. 매는 챙겨왔나? 예. 그리고 진공 선생, 예. 뭐, 어제부터 지금 진공 선생 안 먹고 있는데, 이번에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요. 한번 단식할까 그래? 싶어가지고요. 예. 나는 지금 저기 길도 보수를 해야 되고, 이 논에 그 피도 뽑고 해가지고, 난 과일은 먹을 건데, 예. 그럽시다, 그럼. 예. 이틀째라서. 아예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구제봉 활공장은 외부 출입이 안 되는 거야, 아예? 예.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차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예, 차는 있잖아요.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 걸어서 아마 갈수 있는 것 같아요. 길이 있으니까. 형제봉 활공장은 거리가 얼마나 걸리는 거? 여기서 한 2, 30km 정도 되네요. 20, 30km? 예. 뭐, 시간은 한 4, 50분 정도로 나오네요. 그래요. 한 번도 안 갔는데 이 장마철이 가자 하니까 선뜻 마음이 그렇게 되지는 않은데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예. 일단 비는 그쳤네요. 맑아졌네요. 이거 제다원이 많은데요, 여기는? 얘가 부촌이에요? 진공 선생, 구제봉 활공장에서 이제 부촌이 예. 화계에 있는 활공장으로 이제 올라가네요. 예.
되겠네요. 한번 들어가 봐요. 네. 여기 들어갈 때가 좋네요. 자대나무 성장하는 거예요. 솔 다 마주치면은 이게 빠질 데가 없겠는데. 여기 활공장이라 돼 있네요. 활공장. 어휴.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뭐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첩첩. 천천히. 첩첩이야. 예. 와. 끝까지 차가 가요? 예. 이 길이 간다고요? 저 위에 꼭대기까지 가니까. 와, 이건 무슨, 뭐, 타는 거 타는 느낌인데요? 해봉 있네. 물이 많다, 여기도. 와, 여기, 험한데요? 길이. 선생님, 뭐, 차가 예. 말을 잘 듣습니까? 예. 괜찮아요? 예. 길도 미끄럽겠는데, 여기? 둘레길이네. 여기가요? 예. 여기도 지리산 둘레길인가? 이 정도 하면 잘 돼 있는 것 같네. 그렇게 나쁘진 않네. 길이 괜찮아. 예. 좋아. 이 정도. 좁아서 그렇지 맞죠? 좁죠. 수정사. 어떤 종단이 필요하고 돼 있죠? 예, 맞아요. 전기차 바꾸고 나서 진공선 좋아진 면이 어떤 게 있어요? 장점. 아, 일단 기름값이 있잖아요. 전기로 하니까요. 한 3분의 1? 3분의 1 정도밖에 안 그 하지 싶네요. 네, 진공 선생님 뭐 9분의 1 아닐까요? 예, 한 돈만 원 뭐 하면 뭐 한 달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전기 이렇게. 그리고 뭐 힘이 좋고요. 그리고 진공 선생님 예. 아까 운전할 때 손 놓고 운전하던데. 예. 자율 그런 것도 좀 되더만 어느 정도는. 예, 반자동이죠. 반자율주행. 예. 그러면 뭐가 있을까? 반점은 아마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아, 근데 진공선생님 부담 그 불편함은 없었잖아. 예. 평상시에 뭐 주무시기 전에 뭐 충전하든지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낮 시간에 일할 때 충전하고. 예. 제가 보기에는 전기세가요. 예. 평상시보다 한 7천 원 정도 더 나왔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7천 원 정도. 이 길이 좁긴 한데. 펜션도 있고 맞죠? 네, 여기는 아주 그래도 기가 멍한 거 보니까 여기 해발 몇이죠? 지금 한 500m 안 오겠습니까? 그 500인데 내가 기가 멍하다고? 예. 더운 거 같은데? 그래요? 형제봉이 한 7,800 되는 거 아니에요? 한 1000m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여기 800은 온 거 같다. 예. 콘크리트로 아니고 아스팔트로 돼 있어가지고요. 길은 좁네요. 구제봉 예. 활공장 길이 좀 안 좋잖아요. 넘어가야 되고 구제봉을. 네 맞아요. 그 넘어가는 예. 게 좀 길이 좀 그 산길이 포장이 안 돼가지고 울퉁불퉁해가지고 좀. 요런데 차 이제 비킬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좁을 뿐이지요. 그러네요. 뭐 올라가는 데는 그래 나쁘진 않네요. 포장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포장은. 우리가 여기까지 멀리 올라오면 기름값을 우리가 그거 할 텐데 예. 또 전기차 되니까 그 기름값 걱정은 또 안 내대. 예. 길을 비치도록 해놨다 하면 잘 포장을 해놨다 맞죠? 그러네. 잘 갖고 오는 거. 오늘 뭐 혼자 우리만 올라가는 것 같네요. 왜냐면 비가 와. 예. 장마철에 누가 올라가겠노 여기를.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 예. 만약에 오늘 올라갔는데 누가 있다. 예. 그럼 진공 선생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오래간만에 소풍 가니까 어때요? 아 좋네요. 좋아. 예. 우선 원시 밀림에 온 것 같네요. 밀림? 예. 여기 우회전이다. 예. 확실히 구제봉 활공장보다는 야 좀 높긴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예. 길이죠. 보세요 여기 이슬비 온다요. 밑에는 괜찮은데 예. 불이 났었을까? 그
그럴 수도 있겠죠. 불이 났으니까 이렇게 봤죠. 예, 나무가 없는데 똑같은데 예. 구제봉 할부공장 모습을 갖고 있는데. 예. 안식이 오늘 이틀째인데 어떻게 괜찮아요? 예. 너무 길게 하지 맙시다. 예. 뭐 지금 전혀 배도 안 고프고요. 전혀 예, 괜찮네요. 몸 상태는. 선선하네. 선선하지. 예. 나는 진공 선생 과일 예. 먹어야 돼요. 예. 할 일이 많아. 그렇지요. 나는 풀도 매야 되고 예. 길도 보수해야 되고. 내가 결국은 말입니다. 예. 마당새라 마당새. 예. 진공 선생에 인정합니까? 예. 그럼 진공 선생 뭡니까? 만인이에요? 저는 관리자예요. 관리 실장인데 예. 실질적으로 관리는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6km 남았는데 아직도 기가 맹맹하다 이제. 돌 떨어졌다. 진공 예. 조심조심 예. 돌 굴러 떨어졌어요. 이쪽에 굴 좀 떨어지겠는. 절개된 부분은 항상 조심해야 돼. 예. 비그치고 난 이거는 이거 완전 안개전국 아닌가? 예. 봤어. 예. 1km 남았어요. 1.1km 여기 올만하네요. 올만해. 예. 길도 생각보다 좋아. 예. 그렇죠. 평일로 하면 되겠어요. 내가 보니까 예. 길 잘 닦아놨다. 가는 예. 데마다 참 놀라워. 구석구석에 산에 도로를 잘 내놓은 거 보면 첩상수. 첩첩이 아니고 이거 한번 일로 가려면은 개나리보찜 해가지고 말이야 몇 달을 거쳐야 올 수 있는 거리지. 여기는 한 600m 남았으니까. 아 오늘 같은 날씨에 또 안 오면요 여는 뭔가 섭섭했을 것 같은데 뭔가 여기는 안개 구름 같은 데 가고 저쪽으로 마치 여기가 해발 1050m입니다 아 정말 좋네요. 오, 여기는 구름이 꽉 꼈는데 아휴 우리가 오래간만에 여기 예. 올라왔네. 형제봉 활공장 해발 1050 예. 1000m 고지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적은 없었죠 우리가. 모르겠는데 올라온 적이 잘 거의 없는. 구제봉이 1000은 안 됐죠? 예, 그거는 약 한 600, 700m는 안 되고요, 해발. 그리고 여기가 한 내가 보니까 한 800 넘어오니까 기가 약간 멍멍한 게 오더라고. 예, 기압 차이로 이렇게. 그래, 조절한다고, 기압 조절한다고. 지금 괜찮네. 진호 선생 갑자기 단식 또 들어갔는데 예. 과일 먹다가 단식을 또 갑자기 왜 하려고 한 거예요? 뭐 한번 몸을 좀 정화시키려고요. 나는 할 일들이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내가 마당새 아닌가. 예. 비 왔다 그치면 길도 좀 보수해야 되고 또 할 일들이 많으니까 나는 한 끼 과일을 먹을 거예요. 물 좀 갖고 오지. 아니 여기 형제봉 온다면서 겨우 물 한 병 요거 갖고 왔어요? 예. 응? 예, 우리 갖고 먹고 살겠나? 물 요거. 다음에 오면 뭐 과일을 좀 들고 오든지요. 예, 차하고요. 맛은 좋아. 우리 집에 사람들이 오시고는 물맛 좋다 하더라고. 예. 그래. 저희들이 영상을 제가 영상은 찍어놨는데 계속 비가 오고 할 일들이 많으니까
길 보수하고 뭐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지치니까 편집이 안 되진 않아지더라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상을 못 올리게 됐어요. 자주. 진공 선생은 뭘 하셨는데? 저도 뭐 논에 한 번씩 예 물을 있잖아요 보고요. 뭐 지붕 공사도 하고요. 길도 좀 보수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아, 앙폐가 거기도 멋있네요. 높은 높으니까 확실히 좀 다른데. 예. 전망대도 있고요. 그래서 확실히 장마가 오니까 활발발하는 게 조금 활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활력이. 예. 그냥 평상시에 막 이렇게 노동하는데 아무리 해도 내가 지치지 않는데 확실히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까불어지더라고. 예. 하고 싶어. 지금 보자. 구름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네 이쪽은요. 좀 볼까요 뭐가? 예. 저쪽에 마을이 있는 것 같네요. 마을이 있어요. 예. 구름이 꽉 가려가지고 잘 안 보여요. 여기 타는 내린 데가 어디 있어? 여기가 이렇게 뛰어갖고 날 수 있는 데가 어디?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안개 때문에 안 보이네요. 네. 세차는 빠르다. 세차는 엄청 빨라. 구름이 다 거쳤는데요? 예. 이 안에 시시각각으로 날씨가 변하네요. 두 개. 초가 제일 꼭대기. 저기 구름이 있는 저게 봉오리가 두 개가 나란히 있다고 형제봉이라 그러는 거구나. 이제 구름이 그쳐가지고 약간 경관들이 보이네요 밑에가. 저게 하긴 아닌가요? 그대 쪽인가? 악양 쪽은 아닐까요? 여기는 저기서 구제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였던 것이 더 가까이서 보이는 거네? 네. 지형은 알겠지요? 지금 우리가 내려다 보이는 데가
그러니까 악양이라는 거잖아요. 예. 좋긴 좋습니다. 저 수정사인 것 같은데 내려가는 길 수정사가 가지고 예. 물 한 모금 얻어놔서 가지고 예. 그러지요. 예. 조금만 틀어서 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긴 하시면서도 네, 또 저게 멀리서는 보이는데 예. 가까이서는 잘 이렇게 혈자를 잡기 어렵거든. 그렇죠. 멀리서 봐야 되거든. 혈을 잡는. 데미지 지어놓은 것 같은 느낌. 너무 좁고 이제 이러봐야 가야 되겠네. 가자고. 가자요. 가자, 가자. 스님 뭐 하세요? 아, 여기 왜 이렇게 산딸기가 이렇게 많아요? 산딸기가 많아요. 아니 지금이 7월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은데? 여기는 해발 1000m에서 자라는 산딸기네요. 그러네. 내 눈에 딱 띄네. 옆으로 해도 되겠네. 뭐야 여기는 완전 산딸기 그거네. 이 산딸기. 예, 잘 먹겠습니다. 예. 이제 스님 가십니까? 도살하고 올게요. 예.